안녕하세요. 홍방장입니다. 자, 장비 소개를 한 지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그동안 변한 것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를 제가 잡은 건 예전에는 굉장히 너저분했잖아요. 막 장비가 되게 많았었어요. 처음에 이제 4K를 쓰려고 이제 수냉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냉에서 물 새고 막 뭐 피 진질 나고 막 해가지고 다시 잡스로 넘어오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룸 세팅도 하고 뭐 여러가지 마이크도 써보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써보고 아날로그 믹서를 완전히 치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쓸데없는 장비는 다 없애버리고 꼭 필요한 장비로 딱 통합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쓸데없는 장비도 많이 줄었고요. 남는 장비들은 또 다 팔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홍방장이 어떤 방송 장비를 쓰고 있는지 2021년 버전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중앙에 있는 모니터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FI32U죠. 어러스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서브 모니터가 있는데 원래 이게 메인 모니터였어요. 27GN950 LG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델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전 영상에는 TN 패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IPS 바꿨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바꾼지를 몰라. 왜냐면 얘네들은 디자인 똑같아. 이 위에 있는 이 포트 있죠? 이것도 똑같아요. 예. 아예 단자도 다 똑같고 얘들은 하여튼 다 똑같아. 그리고 오른쪽에 아직 출시는 안 됐어요. FO486입니다. HDR10 48인치 OLED HDMI 2.1을 지원하고요. 그다음 G싱크, 프리싱크 다 지원하는 모니터인데 제가 이걸 훨씬 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찍는 기준으로 한 3주? 아직 출시가 안 돼서 지금 리뷰는 찍어놨는데 엠바고 때문에 제가 그냥 쓰고 있어요. 원래는 대여였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갖고 싶어서 그냥 물어봤어요. 이거 내가 가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원래는 대여였는데 이게 협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비닐을 이제 떼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거 이제 제 거예요. 이거 이제 제 겁니다. 자, 그렇게 모니터 소개는 끝났고요. 바뀐 게 있습니다. 모니터를 암을 붙였어요. 원래 스탠드를 고집을 했었는데 이 암을 바꾼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쪽에도 암이 있고 이쪽에도 암이 있는데 얘는 뭐 암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밥을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스탠드가 있으면 여기 걸려. 그래서 더 들어갈 수가 없어, 키보드가. 그러니까 이거 키보드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럼 이만큼이 남잖아. 그럼 치킨하고 맥주를 뜯을 수가 있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제가 바꾼 이유는 하여튼 그겁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기존은 라일락 1을 썼었는데 처분하고요. 라일락 2 리플래시 버전을 샀는데 색깔하고 로고만 좀 바뀌었지 안에 있는 거 완전히 다 똑같아요. 지금 확장을 더 할 수 있어서 기존에 쓰던 베이비 페이스 프로를 처분하고 라일락 2랑 디지 페이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마이크 뮤트, 각종 볼륨 제어. 게임마다 볼륨이 다 다르잖아요. 예,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즉각 제어를 할 수 있게 컨트롤 패널입니다. 패드포드라고 프리소너스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스튜디오 원을 쓰다 보니까 딱 즉각적으로 그냥 붙이면 바로 인식하더라고요. 되게 편해요. 자, 버전은 21년이긴 한데 근데 바뀐 게 거의 없는 거야.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바뀐 게 많죠. 일단 모니터가 바뀌었고 얘도 27GN으로 바뀌었고 뭐 얘도 모양은 똑같지만 IPS로 바뀌었고 모니터 암도 있고 그 다음에 FO486도 생기고 바뀐 거 같은데 뭔가 그전이랑 비슷하죠? 다음은 마이크예요. 마이크는 뭐 맨날 똑같죠? U87AI입니다. 다른 거 막 쓰다가 결국은 또 U87로 돌아왔어요. 이제 U87만 벌써 세 번째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저는 싸구려 케이블을 쓰거든요. 케이블에 따라 음질이 뭐 변한다는 분들 계신데 저는 좀 반대의 입장이고요. 그냥 커넥터나 벨덴, 모가미, 까나리 삼총사 있죠? 그 정도만 써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대신 전 유트릭에다가 빨간색 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색 부츠를 달아서 좀 포인트를 줬어요. 수제로 만든 거죠. 제가 키보드
키보드는 당연히 커세어. 커세어 측에서 받았거든요. 그냥 공짜로. 그래서 그냥 쓰는 거예요. 저기 막 기능들 막 있는데, 요 기능들, 기능 키를 쓰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볼륨. 볼륨 하나밖에 쓰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로그에서 미니 키보드를 하나 출시를 했어요. 근데 요게 저는 지금 LED를 다 끄고 쓰는데, 왜냐면 여기 건전지가 있어요. 건전지 잔량이 지금 표시가 되는데, LED를 꺼놓으면 한 몇 달 쓸 것 같아요. 요 키보드가 이 컴퓨터를 제어를 하는 거죠. 자, 여기 패드가 있습니다. 이 패드를 제가 다 구분을 해놨어요. 원래는 다 검은색이었는데, 첫 번째 패드 PC용, 두 번째 패드 엑스박스 시리즈 X용,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드 당연히 뭐 플스고요. 네 번째 패드가 빡겜용 엑스박스 엘리트 패드입니다. 요렇게 지금 네 개를 딱 준비를 해놨어요. 자, 제 방을 보시면 그냥 뭐 너저분해요. 너저분하고. 대신 여기 이거 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아, 녹투어 팬들만 쫙 이렇게 해놨죠. 이걸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시스템 안에 있는 이제 크롬엑스까지 다 찍으면 녹투어에 이 사진하고 시스템 사진을 보냈을 때 녹투어에서 조그만한 열쇠고리를 줘요. 그 열쇠고리하고 굿즈를 주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시해놓은 거예요. 딴 뜻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 i9 뭐 이거 라이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뒤에 아작났습니다. 이거 쓸 데가 없는 거 이거 처박아 놓은 건데 요거 가리려고 지금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류 박스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잘 안 쓰는 물품들 놓는 곳이고, 여기 이제 패드들이 있죠. 이 패드들이 실제로 박스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패드 들어있어요. 예, 패드 들어있고 엘리트 패드도 하나 더 있어요. 아, 마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패드도 예,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빡게마다 또 깨먹을까봐. 그 다음에 이것도 소니에서 택배로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나머지는 다 잡다구리한 이제 것들 정리하는 곳이고. 자, 당연히 공기청정기 있습니다. 고양이 키우면 무조건 공기청정기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 사이드에 놓으면 막 공기청정이 안 된다는 분들 많은데, 얘는 팬이 앞쪽, 뒤쪽, 뭐 옆쪽 이런 데가 아니라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켜두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켜놔도 계속 그 하얀 털, 그 노이로제 갈릴 것 같은 그 털. 자, 이 아래에는 예, 또 잡다구리한데 뭐 청소기, 지금 핸드폰 충전하고 있고요. 카메라 배터리도 충전하고 있고. 아, 얘는 그냥 미니 선풍기고요. 이 발판은 제가 F486으로 게임하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발판으로 쓰는 겁니다. 자, 서큘레이터예요. 서큘레이터들이 싼 게 많잖아요. 근데 얘도 10만 원대인데 서큘레이터들이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요즘 대부분 다 BLDC 모터를 써요. 뭐 수명이 길고 소음이 적고 풍량도 세고. 근데 똑같이 BLDC를 써도 서큘레이터 자체가 굉장히 시끄러운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서큘레이터 살 때 꼭 유의를 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단으로 틀어놔도 전혀 막 아무런 소음이 안 나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서큘레이터는 사계절을 쓰잖아요. 서큘레이터를 쓸 때는 에어컨하고 같이 쓰는 게 좋고, 여름에는. 그리고 낮은 곳에 설치를 해야 빨리 시원해져요. 왜냐면 찬 공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여름에는 아래에 설치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얘도 이제 끝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저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가 창고인데요. 원래 이 방이 에어컨 설치할 수가 없는 방이에요. 근데 에어컨을 설치를 억지로 한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물을 뺄 곳이 없잖아. 저기 밑에 배수구가 없으니까. 저 대야에다가 저기 이제 여름이면 3일에 한 번씩 비워줘야 돼요. 근데 겨울이면 한 2주에 한 번씩 비워주면 되는데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 공구함입니다. 전동 드라이버 있죠. 다음에 미세한 작업을 할 때 쓰는 미세 전동 드라이버가 있고요. 요게 뭐냐면 컴퓨터 청소할 때 쓰는 거예요. 일단 후라시 나옵니다. 예, 후라시 나오고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 제품 중에는 끝판왕이었어요. 자, 일단 자, 2단 키보드 청소하고 컴퓨터까지 청소하는 그런 용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청소 용구들, 클리너,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세트. 드라이버 세트가 두 개예요. 서로 약간 좀 규격이 달라서 두 개를 쓰고, 여기도 드라이버 세트가 있고요. 아,
쓰나남은 곰싸말 익스트림이 있네요. 얘네는 맞는 크리너인데 대박입니다. 가구 닦을 때나 컴퓨터 청소할 때 정말 좋아요. 알코올 성분이 조금 있어서 써멀 그리스 닦을 때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나사 세트. 자, 여기 아래는 곰싸말 익스트림 요거 새 겁니다. 이게 하나에 150,000원이에요. 이게 지금 14.2kW거든요. 주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타이드 그리고 써멀 패드들. 이것들을 왜 샀냐면 옛날에 그래픽카드 팔 때 이걸 다 작업을 해서 보내줬었어요. 그리고 제 거 컴퓨터 조립할 때도 썼었고 또 이제 지인들 아니면 콩팡이들 중에 가끔 온도 높다고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작업 좀 해달라는 분들 있어가지고 미리별로 종류별로 가지고 있고요. 케이블 정리할 때 쓰는 거고요. 케이블 정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3인치 잡다구리한 나사 세트 케이블 타이. 자,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공구함이에요. 자, 지금 열심히 돌고 있는 제 캡처보드입니다. 외장형이고요. 썬더볼트로 연결돼서 레이턴시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4K HDR까지 녹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한 대로 지금 제가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캡처보드를 두 개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 하나로 그냥 다 커버가 돼요.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어요. 썬더볼트만 지원합니다. 다행히 제 메인보드가 썬더볼트 두 개를 지원을 해요. 인텔 보드라서 그런지 몰라도 썬더볼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만족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에버미디어 제품이죠. 자, 이거 뭔 거 같으세요? 모르겠죠? 헤드폰 거리입니다. 저는 항상 똑같은 헤드폰을 써요. 모니터링 헤드폰, 오디오 테크니카의 50X. M50을 썼는데 M50X가 나오면서 이제 50은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늘 이걸 쓰고요. 제가 좀 어두워서 잘 안 나오는데 디스페이스입니다. 모든 소리가 다 여기로 연결돼서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거죠.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광 케이블, 뭐 셀렉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소리를 만들어내서 전송을 해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밑에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있고요. 밑에 뭐 셀렉터드라고 분배기들이 있고요. 또 플스는 저길 들어가지를 못해요. 원래 그전 플스는 들어갔었는데 얘는 무조건 세웠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풍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요즘 소리가 덜덜덜덜덜덜 떨리면서 해서 짜증납니다. 다행히 제가 헤드폰을 쓰니까 그나마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자, 대망의 컴퓨터입니다. 뭔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야, 자, 대망의 컴퓨터 소개입니다. 자, 껍데기 빼고 다 바꿨어요. 원래 커세어의 700D 케이스를 쓰고 있었는데 이 케이스보다 더 넓은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만족하게 쓰고 있고요. 요즘 뭐 이쁜 케이스도 많지만 자, 좀 뭔가 다르죠. 자, 여기가 망이에요, 망. 그러니까 오픈 케이스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뒤에 보면 이렇게 자석 이렇게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뽀대가 안 나잖아. 저는 검은색이나 빨간색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뽀대가 안 나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많이 남아서 자, 요렇게 만든 거예요. 자, 원래 있었던 그 강화 플라스틱을 빼고 이렇게 안쪽에서 장착을 해가지고 그러면 먼지가 덜 들어가겠죠? 자, 눈뽕 조심. 예, 이쪽 완전 나이트클럽 분위기네요. 자, 중견 컴퓨터입니다. Z73 순행을 장착하고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녹트워 펜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번들 펜을 사용하면 정말 시끄러워요. 지금 조용하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슬롯에 타이탄, 그리고 3번 슬롯에 3070Ti가 있습니다. 3070Ti가 최근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예,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에브가의 3070을 달았었는데 발열이 좀 심해서 스트릭스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쓰는 CPU가 10980X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이엔드 PC란 말이에요. 그럼 하이엔드 PC면 이제 레인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3번 리플래시가 되는데 44레인에서 48레인으로 늘었죠. M2 1테라, 2테라, 2테라에서 총 5테라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탄이 인코딩, 렌더링을 막고 있고요. 그리고 3070Ti가 방송을 내보내는 인코딩, 화면 출력, 디코더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시소닉의 TX1000, 티타늄 등급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상단 순행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공랭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다 흡기로 만들었어요. 조금 더 시원해지라고. 얘네들 그래픽카드가 딱 붙어있으니까 온도가 꽤 높고 그래서 이렇게 흡기로 만들고 어차피 타이탄은 블로우 팬이라서 이
이렇게 딱 붙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48레인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16배속을 2개 쓸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저하는 전혀 없습니다. 16배속 2개, 8배속 2개. 그러면 밑에 그래픽카드를 0번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여기 다 케이블이 연결돼 있는 거고요. 얘는 케이블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인코딩, 렌더링 할 때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EVGA 파워 커넥터를 이용해서 원래 선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거 15,000원이면 사거든요. 뒤로 뺄 수 있게 선 정리를 좀 편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타이탄을 왜 쓰느냐, 그래픽카드를 두 개를 왜 쓰느냐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가보면 엔비디아 인코더, 엔비디아 디코더에 대한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그래픽카드가 몇 세대 인코더를 지원을 하느냐 이게 나오는데 1080과 그러니까 파스칼 시대까지는 6세대 인코딩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NVENC 7세대로 넘어가면서 NVENC가 이제 튜링 때부터 이제 바뀌어요. 속도는 좀 떨어지고 화질은 좀 좋아지고. 근데 문제는 제가 4K 영상을 그때부터 녹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K 영상을 한번 녹화를 해보니까 엑스플릿이나 아니면 다음파 플레이어로 녹화를 했을 때는 괜찮아요. 한 40-50% 정도를 먹더라고요. 근데 보통 HDR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고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도 한 40-50% 정도 먹는 상태에서 HDR 옵션을 켜버리면 3090 헤레비가 와도 90% 로드율 넘어가요. 그건 이제 인코딩 칩이 한계라는 게 되게 큰 거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6세대와 7세대는 화질 차이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 인코딩 칩을 몇 개 쓰느냐 보시면 GV100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쭈쭈쭈쭈 내려오면 타이탄이 있어요. 타이탄과 GV100은 똑같아요. 똑같은 칩을 쓴다는 거죠. 쿠다코 5000개가 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게임용이 아니라 작업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칩을 빼서 HBM2 메모리를 붙이고 일반인이 살 수 있도록 타이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타이탄의 장점이 뭐냐, 무려 인코더 칩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4K HDR 녹화를 3개를 하면서 HDR 녹화를 하나를 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리소스를 적게 먹어요. 그냥 괴물이에요, 괴물. 인코더 3개 달린 게 정말 괴물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나왔던 모든 카드들이 다 이제 인코딩 칩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데 GV100과 타이탄 V만 유일하게 인코더 3개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엄청 구하러 다녔죠. 엄청 구하러 다녀서 겨우 구했고 그나마 싼 값에 구했어요. 그것도 미개봉을. 시기가 많이 지났는데 또 한국 정발을 겨우 구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원래 저는 후면펜은 무조건 녹토 아니면 크롬엑스로 왔는데 이 펜을 발견을 했어요.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풍량도 좋은데 풍압도 좋고 게다가 LED가 앞에도 나고 사이드에서도 나고 뒤에서도 나요. 거기다가 정말 조용합니다. RGB 연동도 되고 정말 조용해서 이걸 지금 쓰고 있어요. 이쪽은 이제 게임용 컴퓨터예요. 3090 킹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CPU는 5950X 그리고 메모리는 3800으로 XMP로 나온 거예요. CL14로 나온 건데 더 좋아서 3800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가 굉장히 빠르고 쪽은 발열 제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일단 상단은 CPU에서 나오는 열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CPU 쿨러는 Z63입니다. 원래 이제 140mm펜보다는 120mm펜이 풍압 자체가 좀 세거든요. 140mm펜은 이제 풍량이 좀 세고 근데 얘는 샌드위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이제 샌드위치를 잘 안 하는데 얘는 샌드위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롬엑스 녹토화의 유일한 검은색. 앞으로 이제 로드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크롬엑스 좀 120mm 버전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크롬엑스로 양쪽 샌드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EVGA 킹핀입니다. 킹핀은 일단 13%나 지금 오버클럭이 돼 있는 상태예요. 팩토리 오버가 13%로 오버클럭이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그냥 타임스파이를 돌려도 2700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코어만 한 50 정도 넣어 21,000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쫄보라서 22.3K까지 넣어봤는데 실사는 그냥 OC 모드로 쓰고 있습니다. 3090 킹핀에는 OLED가 있어요. 2080 Ti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고정식이었지만 지금은 수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파워를 몇 와트 쓰는지 아니면 이제 GPU 다이 온도가 얼마인지 부스트 클럭이 얼마인지 메모리 온도가 얼마인지 다 사용자 설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움짤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매니 뭐 캐릭터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파워는 똑같이 시소닉 TX1000이고요. 티타늄 등급입니다. 양쪽 다 1000W입니다. 자, 후면편은 A25고요. 그 다음에 자, 램 오버클럭을 정말 꽉 조아놨기 때문에 램 스파클링은 필수예요. 그래서 좀 짜증나는데 이쪽은 좀 단아하잖아요. 저쪽은 나이트클럽 분위기고 이쪽은 좀 단아한 그냥 성능에 몰자 해서 저 꼬마 쿨러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녹트와 꼬마 쿨러는 일반 꼬마 쿨러라고 좀 달라요. 게임용 컴퓨터의 보드는 그 유명한 로그 크로스예요. 다크 히어로입니다. 많이들 찾죠. 일단 램 오버가 잘 되고 보통 X570 보드들은 조금 짜증나는 게 있어요. 조그만한 팬이 달려있는데 그 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지금 제가 라이저로 킹핀을 이렇게 세워놔서 그렇지 킹핀을 빼버려도 그냥 딱 봐도 되게 이뻐요. X570 쓰실 분은 이 보드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장비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예전이랑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하나 있다면 제가 지금 갇혀있다는 거예요.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를 못 들어오려고 지금 저렇게 해놓은 건데 저렇게 해놔도 털이 일로 날아온단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갇혀있는 건지 저희 칠뜨기가 갇혀있는 건지 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2021년도 장비 소개였습니다.